락버스 하나. 와. 지금 잠깐, 원래 제일 오래 트라이했던 보스가 누구죠? 누구지? Well, very well then, hey. 보스 트라이에서 이렇게 오래 걸린 애가. Farewell, Ashmi. 아, 2시간 동안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채찍으로. Very well, then, hey. 채찍으로는 잠깐 보자. 볼드는 그롤을 안 잡았고, 거목은 아마 1트 나왔던 것 같고, 노야도 한 4, 5트, 감시자도 한 3트, 주교들 1트에 1을 당연히 1트, 노왕은 한 3트인가? 설리번 2트, 엘드리치 1트, 요미 1트, 용갑주가 아마 3트, 4트? 예삐룡은 바로 잡았고, 이름 없는 왕 원트, 군다가 아마 2트인가? 오스로에스도 3트. 미친 무이 1시간. 그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무이는 저거였잖아요. 제대로 안 밟고 나서 속그 순서 바꿔서 도전하느라 그렇게 더 힘들었던 거고, 실제로 했으면은 그거보단 더 빨리 잡았겠죠. 근데 미친. 아니, 무명은 1트가 아니라 5트. 지금 정신이 나가가지고. 아, 무인은 솔직히 죽을 이유라도 있었지. 아니요, 볼드 전에 잡은 건 아니고, 거목, 아니. 아마 심연의 감자 잡고 나서 갔나, 잡기 전에 갔나, 그럴 겁니다. 그니까, 4강짜리 들고 나서 억지로 도전했죠. 걔는 죽을 이유라도 있었지, 걔한테는. 최종 보스. 채찍 플레이하면서 10트 넘은 게 유일한 적이네. 저 플스에요, 플스. 풀포. 풀포 패드밖에 못 쓰죠. 아. 아, 최종 보스는. 아니야, 개드립 치지 말자. 최종 보스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 데미지가 얼마나 뜨냐. 아, 근데 얘도 채찍은 솔직히 R2 찌르기 아닌 이상은 데미지가 안 나와갖고, R2 모으기, 차지. 그거 외의 공격은 정말 쓰레기라서, 언차티드 4요? 글쎄요. 아, 지팡이 그딴 거안 합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짓안 해요. 아, 쓰레기 같은 짓은 아닌데, 진심으로 얘기해서 너무 지루합니다, 그거. 플레이가.
245. 고생 조금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솔직히 머리가 멍해요. 쌍왕자한테 너무 큰 적을 당했어요. 이야, 내가 마법사 패턴에 이렇게 많이 쳐봤다니. 아, 저 유도 소울 결정체 사라져야지 좀 할만할 텐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아, 왜 이러지? 아, 망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아, 찌르기를 하고 나서도 피할 수가 없네. 아니야, 이 페이지가 더 쉬우니까 가능할 거야. 6개. 아우. 요거 하고 나서 피할 수가 없네요. 역시 채찍은 너무 야이. 와, 저 쓰레기. 에스트 3개. 저 피 계속 차오르는 거구나. 진짜 인성이 쓰레기 같다.
요 공격이 제일 무서워. 그렇다고 다른 공격이 안 무섭다는 건 아니야. 자, 온다. 아, 머리가 멍해. 도대체 얘 무슨 패턴 때 공격을 넣어야 되지? 안돼. 둘, 셋, 넷, 다섯. 와, 요 공격하고 나서 딜을 제대로 못 넣겠네요. 얘 건 범위 더 길구나. 둘, 셋, 넷, 다섯. 또냐? 졌습니다. 아, 죽을 줄 알았어. 첫 페이지에 저걸 너무 많이 썼습니다. 해놓고 나서도 저걸 공격을 못하네. 이 망할 놈의 오빠.
공격 넣을 타이밍을 모르겠다. 망했네. 지금 벌써 에스트 3개 썼으니까 이번에는 망했어요. 아이고, 일단 튀자. 아, 잘하면 깰 것도 같아요. 네, 입이 왼수지, 입이 왼수야. 내가 진짜 입이 왼수지. 아우, 아, 너무 빨리 들어왔어. 망할 거지 같은 놈.
넷, 다섯. 아, 원래 요거 했을 때 때렸어야 했는데. 피했어. 그냥 달려가서 미친. 달려가서 끝. 아,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달려가서 실패할 뻔했어. 오. 조교 완료. 와. 내 자신에 대한 박수를 날려주고 싶다. 시작 안 해. 야, 이번엔 좀 쉽게 갑시다. 쉽게.